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 행정벌이 있는데요. 이 행정처분, 행정벌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암기 프린트도 계속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시간이 나면 이거 암기 제가 지금 동그라미 다 해놨거든요. 동그라미 암기해야 되는 거 적어보고 이렇게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로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가 있었고요. 행정벌에는 형벌이 있고 질서벌이 있는데 징역벌금을 형벌이라 하고 과태료를 질서벌이라고 합니다. 형벌이나 질서벌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이고 전부 이하입니다. 이하. 그 다음에 질서벌은 과태료도 500만 원 이하지 이상은 없습니다. 전부 다 이하입니다. 자, 단순히 암기해야 될 내용인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부관직상투 시공시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 쌍방대리.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것, 그 다음에 8번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한번더 같이 시작.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암기 프린트는 21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그 다음에 요게 신설됐습니다. 개공 플러스 소공을 포함한 숫자의 5배를 초과해서 보조금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올해 신설됐으니까 특히 유의를 하시고요. 자, 유사 명칭 사용금지가 2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중 등록, 이중 사무소, 이중 소속은 있는데 이중 계약서는 징역 벌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중 계약서 작성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던데 이중 계약서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입니다. 사문서 위조로 금고 이상 받으면 자격 취소됩니다. 왜냐하면 이중 계약서는 없는 이유가 형법에 사문서 위조하면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겁니다. 이중 계약서 적으면 이제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금고 이상을 받게 되면은,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 경우,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는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요거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죠.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개공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그 다음에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거짓되는 행위,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특히 개공 플러스 소공을 포함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보조금 고용하면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또 보조원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암기합시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 거. 수거 5. 5라는 거 5배수 초과해서 고용하면, 이게 신설됐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자,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유사, 이중. 두 글자씩 합시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여기까지 암기를 했고요. 15번이 신설됐습니다.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보조금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벌 규정입니다. 고용인, 직원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는 걸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한 명이 잘못했는데 양쪽을 다 벌하는 게 양벌 규정이죠. 즉,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도 벌하는 걸 양벌 규정이라고요. 반대로 사장이 잘못한 경우에는 직원은 벌받지 않습니다. 사장만 벌받습니다. 이 양벌 규정은 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 받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받아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 받아도 그 사장이 3년, 만약에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간 결격 사유죠. 그러나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다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 부, 모, 추, 개운, 해공, 명령, 교. 자, 다시 한번. 확, 부, 모, 추, 개운, 해공, 명령, 교. 이렇게 11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게,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거 특히 주의하시고요.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만약에 소공의 경우에는 확인 설명을 잘못하면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3번,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했는데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협회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는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도 있죠. 확부모 추 여기까지가 개별 기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다음에 개운해 요세 개가 400만 원입니다.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 공제사업 운용 실적 공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이고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9번, 10번이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1번 연수 교육 안 받는 경우에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는 아직까지 시행령,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9월 달에 확정될 예정이랍니다. 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얼마인지는. 그 9월 달에 확정되면 시험에 냅니까? 냅니까? 물어보니까 확실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아마도 출제 안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국토부에서는. 자,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 교. 자, 협회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개선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협회가 따르지 않는 경우 400입니다. 개별 기준이 400이면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2분의 1을 더하면 600만 원, 2분의 1을 빼주면 200만 원. 아무리 더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500에서 200 사이에서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 실적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 기준 300만 원이고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개별 기준 200만 원이고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최대 개별 기준 100만 원이고요.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조를 하기 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지해야 될지 이거는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돼 있겠죠.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뢰 있나 들은 적 없다 이렇게 하면 고지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뭐 녹음을 해놓든지 아니면 확인설명서나 계약서에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음 해가지고 적어 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무 문제도 없다가 나중에 뭐 예를 들면 계약을 깨려면 개업공개사 핑계 대려고 하면 나중에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 못 받았다 이런 가지 물고 늘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처음부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과태료는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요. 자, 2분의 1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체납, 연체하고 있으면, 과태료를 연체하고 있으면 못 줄이고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경우,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우,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를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는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아까 개별 기준이 400이면 2분의 1을 더할 수도 있고, 2분의 1을 줄일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더하면 600만 원, 줄이면 200인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더하더라도 법에서 5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 원 초과할 수 없으니까 500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한 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늘리더라도.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이 아니라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 교였죠. 자, 다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암기해 봅시다. 명칭, 광, 반, 납, 보이게, 휴. 예, 한번 더. 명칭, 광, 반, 납, 보이게, 휴입니다. 자, 명칭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 5개 광고물에는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데, 5개 광고물이 쉽게 말하면 간판이죠.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간판에 등록번호 연락처는 표기할 필요 없습니다. 간판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부칙 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표시 광고를 위반한 개업공개사. 예, 표시 광고 뭘 해야 됩니까? 성명, 소연 등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있습니다. 성명, 소연 등 5개 적어야 됩니다.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를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이 5개 외에 또 5가지를 추가로 더 적어야 됩니다. 소면, 종가형 5개를 더 적어야 됩니다. 중개사물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이걸 하나라도 누락시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게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여기에다 8개를 추가로 더 적어야 되죠. 총사방, 개개, 입주관,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있습니다. 총층수,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도 명시해야 됩니다. 총사방, 개개, 입주관. 그럼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총 18개를 명시해야 되죠.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됐는데 등록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1번부터 4번까지는 개별 기준이 500만 원, 50만 원입니다. 5번부터 8번까지는 개별 기준 30만 원, 9번은 개별 기준 20만 원입니다.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개별 기준 30만 원입니다. 보정 설정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 기준 30. 사무소 이전 신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 기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시 의무. 등수사보호자 5개 게시해야 되죠.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게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 기준 30만 원.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초과 무단휴업을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개 볼까요?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자, 다시 한번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태료를 누가 부과징수하는지. 예,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었을 때 자격증 7일 이내 미반납하거나 연수교육받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부과를 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등록관청이 부과징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을 제목만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협회,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설립할 수 있는 거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설립할 수도 없고 회원가입도 안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도 있고, 즉 임의설립주의, 임의가입주의입니다. 그 협회 중에서는 공제운영위원회에 둔다. 19명 이내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니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교육제도 5개가 있습니다. 연수교육, 거래사고예방교육은 사후교육, 사정교육으로서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이 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거 연수교육밖에 없다. 그 다음에 공짜로 교육하는 거는 거래사고예방교육밖에 없다. 지금 윤리가 교육노행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거래사고예방교육밖에 없다.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제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주고 거래사고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하면 됩니다. 수수료 내는 것,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조례인데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 포상금, 무부양, 광시, 공시 7개 위반하면 포상금 50만 원 지급하는데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하고 2건 이상이 접수됐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만 포상금 주고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행정처분은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를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번 7월 2일부터 바뀐 게 자격취소가 종전에는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자격취소되는데 이제는 이 법뿐만 아니라 사기,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받아도 선고는 받았죠. 집행유예도. 선고, 집행유예 포함해서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행정형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중개보조원 숫자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공 플러스 소공을 포함한 숫자의 5배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또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보조원뿐만 아니라 사장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다만 그 사장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장에게는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토부 장관, 자격증 7일 이내 미반납 취소됐는데 연수교육 안 받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부과를 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등록관청이 부과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최대 9문제, 6문제 이상 9문제까지 출제됩니다. 다음 주까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그 다음에 해제 신고, 변경 신고, 정정 신청,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제도, 이런 걸 공부할 텐데요. 최대 9문제까지 출제됩니다. 작년에 9문제 출제됐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